얘들아 안녕. 나야 야르미루. 너무너무 오랜만이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말 본의 아니게 일주일에 최소 한 개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한 3주를 영상을 쉰 것 같은데, 그동안 또 나름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들도 있고 구매해놨던 그런 제품들도 있어서 오늘은 거의 가능한 새로 사용하는 제품을 써보려고 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할 겸 수다도 떨면서 시작해볼게. 선크림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얼마 전에 태국 갈 때 면세에서 샀던 제품이라 내가 그때 하울에서 보여주고 아마 영상에서 사용한 적은 없을 거야. 그러면 새 제품이지, 그치? 얘는 약간 요렇게 컬러감이 있는 제형이야. 그리고 워터 스플래시란 이름답게 딱 발랐을 때도 굉장히 촉촉함이 많이 느껴져. 수분감이 되게 가득 차 있는 느낌? 그래서 나는 원래 기초나 이런 거를 수부지라 그런지 좀 약간 촉촉한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는 잘 맞는 편인데,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이고 또 번들거리는 거 좀 싫어하는 애들은 이거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 나갈 건 아니고 정말 그냥 겟레디를 위한 겟레디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영상 찍으려고 지금 겟레디 하는 거라서 어디 안 나가. 지금 내가 어디 이렇게 막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커뮤니티란에도 두 번 정도 글을 올렸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깐 라이브 켰었거든. 그래서 이제 알고 있고 얘기를 들은 애들도 있을 테지만, 내가 3주 전에 허리가 아팠어. 허리가 아팠는데 화장실 이제 들어가려다가 그 미끄럽잖아. 그리고 확 미끄러지면서 이제 허리를 삐끗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 날만 해도 그냥 허리가 아프려니 했는데 되게 좀 유난히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가 자기 직전이라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딱 느끼는 게 진짜 이거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진짜 죽겠구나 싶은 거야. 막 자리에 의자에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허리랑 엉치뼈랑 막 이런 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고, 그래서 그 허리로 인해서 이제 막 허벅지나 골반 막 무릎 이런 데까지 통증이 막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3주째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 초반에 비하면. 지금은 어차피 외출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이스 개념으로, 수분 베이스 개념으로 발라준 거야. 수분 베이스로 발라주기에도 되게 좋고, 약간 컬러감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이것만 딱 바르기 굉장히 좋은 제품. 베이스는 삐아 스파광 롱웨어 쿠션 23호 내추럴 베이지. 이번에 삐아에서 쿠션이 새로 나왔거든. 그냥 얘는 새로 나왔다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 퍼프는 약간 이렇게 끝부분이 물방울 형태로 돼 있어서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세심한 부분을 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같이 뜯어보자. 안 뜯겼다. 다시. 안 됐다. 다시. 됐어. 지금 거의 지난주까지 한 2주째 될 때까지는 거의 침대에서만 누워만 있었어. 거의 그냥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몸 상태여가지고, 난 허리도 허린데 이번에 골반으로 이제 이게 점점 내려갔다 그랬잖아. 골반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진짜 이번에 내 생에 허리가 이렇게 아픈 적도 처음이었고 골반이 이렇게 아픈 적도 처음이었고 무릎까지 내려가서 무릎이 이렇게까지 아픈 적도 처음이었어. 그래서 진짜 골반이 너무 아파서 그날은 밤에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을 꼴딱 샜다니까. 골반이 너무 아파서 거의 그 정도로 아팠고, 무릎이 되게 또 한참 아플 때는 내가 다니는 정형외과가 여기 우리 집에서 내가 괜찮았을 때 평소 걸음으로 걸으면 한 6, 7분이면 가는 데였거든. 내가 좀 약간 걸음걸이가 좀 빠른 편이라. 근데 무릎이 한참 아플 때는 몇 발자국 걷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막 쉬고,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막 쉬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거의 한 병원까지 한 20분? 20분 걸려서 갔나? 막 계속 그랬어. 막 한 7, 8번을 막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막 다시 아파트 때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근데 지금도 완전 나은 건 아닌데 좀 괜찮아지긴 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어제 막 이런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는데 어제가 토요일이었거든.
근데 어제도 약간 허리나 이런 데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제는 결국 못 찍고 그 실시간 본 애들은 알 거야. 어제 나 완전 애들이 막 짠내 미루라고 실시간 하는데 앉아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계속 내가 누워서 하겠다고 그래서 누워서 막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짠내 난다고 짠내 미루라고 또 별명을 지어줬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만나기로 했던 막 사람들도 있는데 막 약속 다 미뤄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요거 되게 뭐라고 그래야지? 컬러는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내가 23호 이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서 제일 어두운 23호를 샀는데 뭔가 23호라고 해도 막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막 밝은 애들도 있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컬러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이게 이름은 스파 광 쿠션인데 되게 건조하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궁금하긴 해. 근데 어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기초를 되게 촉촉하게 해서 그런지 광 나는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태국 영상 끝나고 막 되게 올리고 싶은 영상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때 커뮤니티에 막 보고 싶은 영상 순위 막 정해달라고 막 그런 거 투표도 했었잖아. 그래서 막 그런 걸 빨리 찍어야지 막 이랬는데 딱 태국 영상 끝나고 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뭘 하지를 못했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태국 영상까지는 다 올릴 수 있었다는 거야. 올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발라줬어. 그다음에 요런 부분 이제 컨실러를 좀 해줄 건데 컨실러도 삐아 제품이야. 요거는 삐아 라스트 컨실러. 이게 0번 아이보리 베이지, 1번 라이트 베이지, 2번 내추럴 베이지 이렇게 컬러가 3개인데 요게 3개 묶음에 11,000원에 팔더라고. 완전히 진짜 삐아 가격 대회자지. 그래가지고 그냥 3 컬러를 다 구입을 했어. 그냥 세트로 0번, 1번, 2번 요런 순서로 컬러 구성이 돼 있어. 내 피부보다 조금 밝은 1호 라이트 베이지로 요런 다크서클이나 요런 팔자나 요런 부분에 좀 추가적인 커버를 좀 해줄게.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얇게 펴 발라주겠어. 근데 내가 그 뭐지? 태국에서 방콕에서 찍은 겟레디 영상에서 여기랑 막 이런 데가 엄청 빨갰잖아.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지루성 피부염?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허리가 아픈 바람에 외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메이크업 할 일이 없잖아. 뭐 영상도 못 찍고. 그래가지고 피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놔뒀더니 여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냥 붉은 그런 게 거의 없지. 그래서 약간 허리 아픔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떠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화장을 안 해서 약간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막 기초도 막 많이 바꿨거든. 그러니까 많이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순한 제품 위주로 쓰려고 그러고, 클렌징도 약간 순한 제품으로만 하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만간 어쨌든 지금 완전히 난건 아니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좋아진 거잖아.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클렌징과 스킨케어가 어땠는지도 영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 그다음에 아까 썼던 쿠션 퍼프로 그냥 살짝씩만 두드려 줄게. 근데 이 컨실러 되게 얇게 발리긴 한다. 되게 밀착력도 좋은 것 같아,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보기에는. 원래 이 쿠션이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파우더를 따로 안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내 피부 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매트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서 파우더를 해야 되나 고민이네. 왜냐하면 파우더는 새로 산게 없거든. 이거 로라메르시에 루스 세팅 파우더로 그냥 얼굴에 살짝만 파우더링을 해줄게. 이거는 새로 산 제품은 아니지만 한 번만 눈좀 감아줘.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나가서 파우더를 사와야겠니 내가? 파우더도 새로 살거안 사고 뭐 했어. 그냥 요런 눈썹이랑 이렇게 쌍꺼풀 라인 그리고 이렇게 코 옆에 이렇게 요런 부분만 T존이랑 요런 부분만 살짝만 해줄게. 이 정도면 거의 안한 거지 뭐. 오늘 파우더 안 했다. 안 했어.
그 다음에 쉐딩으로 요 얼굴 윤곽을 좀 잡아줄 건데 놀라지 마. 쉐딩도 삐아. 원래는 내가 요거 삐아 피넛 블로썸을 쉐딩으로 되게 잘 썼었잖아.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고 원래 삐아의 아몬드 블로썸이라고 얘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가 있었거든. 그 컬러 두 개가 요렇게 4X 라지 사이즈, 4배 큰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피넛 블로썸보다 조금 더 연한 컬러인 마카다미아 블로썸이 이렇게 또 새로 나왔어. 얘는 4X 라지는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싱글 섀도우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비교해보면은 얘가 아몬드 블로썸, 피넛 블로썸, 마카다미아 블로썸이야. 확실히 아몬드 블로썸이 붉은기가 좀 굉장히 있지. 얘는 그냥 기존에 내가 쓰던 피넛 블로썸, 아주 붉은기가 싹 빠진 딱 음영 컬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마카다미아 블로썸은 피넛 블로썸에서도 뭐 노란기나 붉은기가 완전히 그냥 더 빠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진함의 차이라기보다는 붉은기, 노란기 약간 이런 채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새로 샀으니까 요 아몬드 블로썸으로 얼굴 전체 외곽 쉐딩을 한번 해볼게. 좀 너무 붉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조절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진하지 않게, 컬러 자체가 진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근데 막상 이제 얼굴에 올리니까 붉은기가 엄청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내 목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진 않아. 없진 않은데 뭐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코 쉐딩은 요거 마카다미아 블로썸으로 해보도록 할게. 피넛 블로썸보다도 더 훨씬 더 은은해. 아까 채도의 차이라고 했는데 약간 진함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자연스럽게 된다. 막 티가 팍 안 나는 그런 느낌이야. 물론 나보다 피부가 좀 더 밝은 친구들은 이게 티가 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내 피부에서는 막 되게 도드라지게 확 티가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눈썹은 더샘 에코솔 펜슬 앤 파우더 듀얼 브로우 진회색. 여기 앞에는 이렇게 펜슬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파우더 같이 이렇게 파우더 퍼프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거든. 눈썹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약간 기본 틀을 잡은 다음에 이 파우더 부분으로 이런 빈 부분을 살짝살짝 채워주면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 앞머리는 너무 이제 뭉툭하게 채우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오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펜슬 끝이 막 이렇게 되게 가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잘 표현이 안 된다. 여기도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저번에 태국에서 사왔던 큐트프레스라는 브랜드, 태국 브랜드 같아. 태국 브랜드의 요 팔레트를 써보도록 할 거야. 지금 태국에서 사와서 나중에 써봐야지 이래놓고 지금 처음 쓰는 제품.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안에 제품이 들어있어. 그 보면은 얘가 데이 투 나이트 팔레트래. 그래서 뭔가 데이 메이크업 그리고 나이트 메이크업 이렇게 컨셉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이 두 개는 블러셔 같거든. 그래서 뭔가 아이 메이크업부터 블러셔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컬러들이 뭔가 데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좀 은은한 컬러들, 그리고 이쪽 컬러들이 섀도우들이 컬러가 강하지. 딱 뭔가 나이트 메이크업. 나 오늘 좀 놀러 간다, 오늘만은 좀 취하고 싶다, 약간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들 같아. 컬러가 요게 데이 메이크업 용이거든.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세 개가 섀도우고 얘는 블러셔야. 근데 발색이 되게 좋네. 발색이 엄청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트 컬러들. 여기까지가 섀도우고 요게 블러셔. 왜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보면 보이지. 확실히 컬러가 느낌이 완전 달라. 이 팔레트 컨셉은 데이랑 나이트를 이제 각각 섀도우를 사용해서 뭔가 느낌이 다르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써보고 싶은 컬러들 위주로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 여기에 있는 딱 그 베이스 컬러 같은 요 컬러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 오, 근데 진짜 발색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언더도 살짝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컬러보다는 뭔가 이 컬러가 더 이렇게 확 존재감 있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얘를 이 눈 끝부분이랑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좀 이렇게 올려볼게. 언더라인 약간 뒷부분까지 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 컬러로 여기 윗부분, 가운데 부분에 조금 글리터를 올려보도록 할게. 이거는 그냥 손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방금 썼던 이 글리터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살살살살 올려서 여기 언더에도 조금 글리터를 올려볼게. 약간 애교살 채우듯이 좀 더 진한 글리터 있지, 요거. 얘를 조금만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좀 뭔가 티가 안 나는 느낌이라서. 그 다음에 요 제일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대신, 오늘 아이라인 안 할 거라서 아이라인 대신에 라인을 그려줄게. 오늘같이 좀 약간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느낌으로 메이크업 할 때 아이라인을 하면 좋은데, 아이라인을 왜 안 하냐면 아이라인도 지금 새로 산 게 없거든. 언더 쪽도 살짝만 뷰러를 해줄게. 지금 배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는 배터리를 바꿔 꼈는데 그게 또 충전이 안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조금 충전을 꽂아놨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금 렌즈를 끼고 왔어. 렌즈 스토리 원더 아이 딥그레이 컬러인데 뭔가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를 껴보고 싶어서 사놨었는데 드디어 오늘 껴보네. 블러셔는 이렇게 두 컬러가 있거든. 근데 이 컬러가 더 나한테도 어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도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써볼게. 이 아이의 발색이 아주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살살살살 했는데도 이만큼 묻어나왔고요. 좀 이렇게 덜어내서 이 부분 딱 이렇게 광대가 딱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 좀 넓게 이런 식으로 올려줄게. 근데 지금 약간 이런 쉐딩한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거 아몬드 블러썸을 조금 더 써서 살짝 이 쉐딩 라인이랑 여기가 어느 정도 겹치면서 이렇게 얼굴로 떨어지게 좀 덧칠을 해줄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얘도 그때 태국에서 같이 구매해왔던 핀티 뷰티 하이라이터를 써볼게. 얘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 하이라이터야. 이 위에 컬러가 라이트닝 더스트고 이 밑에 컬러가 파이어 크리스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라이트닝 더스트 컬러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들거든. 얘를 일단 얼굴에 먼저 기본적인 하이라이터로 좀 올려볼게. 팬티 뷰티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왜 이름을 팬티 뷰티라고 했을까? 몰라. 뭐 어떻게 생각이 있으니까 팬티 뷰티라고 했겠지. 난 이름이 처음에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거 되게 은은하게 올라간다. 이거 너무 예쁘다. 좀 약간 많이 올려도 되겠는데? 이게 티가 되게 과하게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브러쉬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뭉치는 하이라이터들도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네? 파이어 크리스탈 컬러를 써보도록 하겠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빵빵빵빵빵빵빵빵 이 컬러도 되게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자연스러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면 되는데 립도
삐아 제품이야. 이번에 삐아에서 좀 여러 가지를 사봤거든. 삐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요거 컬러는 30호 핑크 멘터리. 오, 색깔 되게 예쁘다. 이렇게 진하게 발린 부분보다 딱 요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라데이션 되게 된 요 부분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냄새도 뭔가 되게 좋다. 뭔가 맛있는 냄새나. 근데 오늘 삐아 제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삐아 원브랜드 메이크업 느낌인데? 봐봐. 너무 예쁘지? 어떻게 너무 예뻐? 이 안쪽에다가 똑같은 컬러를 한 번 더 좀 진하게 발라볼게. 이렇게 립까지 완성을 했어. 메이크업은 이렇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뭐 머리는 뭐 더 만질 건 없는데 그냥 머리까지 조금 더 세팅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짠! 이렇게 뭐 머리를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와봤어. 머리를 했었다가 매직을 했었는데 매직이 너무너무 못하는데 상한 거야. 지금 한 달 좀 지났나? 한 달 좀 지났는데 막 매직 다 풀리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머리를 쫙 펴주는 거를 원했는데 약간 이렇게 가르마 펌하듯이 약간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해가지고 거의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항상 머리가 이렇게 가르마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으니까 좋다. 너무 좋다. 이제는 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병원도 더 열심히 다니고 뭔가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도 더 잘해서 이제 멀쩡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영상도 차츰차츰 더 많이 찍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멘트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새로운 영상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 안녕.